네가 대장인데 누구한테 경고를 먹어? 방석을 내어주게. 아니면 의자라도. 내가 맨바닥에 앉아본 적이 없어. 자넨 꼭 나랑 내 세계로 같이 넘어가야겠어. 거기 가면 자넨 참수야. 걱정 마세요. 더 예쁜 사람 합니다. 원래 입궁할 땐 누구나 보안 검색을 통과해야 해. 내 아버지를 시해하고 내 목을 조른 자의 욕망이 내 몸에 그어놓은. 하루 중 지금이 가장 파란 일할까? 자네가 저 험난한 교통체증을 뚫고 날 보러 왔으니까. 그의 부모였겠지. 이쪽이 부모든 저쪽이 부모든. 맞다. 이 말도 아직 안 했더라고. 사랑해. 내가 궁을 비울 거야. 짧게 갔다 오려하겠으나 길어질지도 모르겠어. 난 다 알아. 가자. 은숙군 기다리겠다. 밥은 잘 먹었고 별일 없었고 구청리와 부딪히진 않았고 이제 어디로 가는데? 남을 건가? 아님 돌아가나? 영인원, 여기서 이름의 퇴로를 막는다. 발견 즉시 전원 사살한다. 이봐, 네가 이런 시간에 내가 너처럼 비밀만한 애를 뭘 믿고 집에 데려가냐? 내가 진짜 뭐하는 거냐? 아, 나 요즘 이상해. 뭘 어떻게 해. 수술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 보지. 똑바로 말 안 해? 얘는 꼭 이렇게 충전을 안 해라. 좀만 빨리 가주세요. 애가 아픈데 혼자 있을 소리야. 진짜 못 들었지? 방금 그 꼬맹이가 한 얘기. 아유, 죄송.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. 나중에 얘기해. 오늘은 힘들었으니까. 그 생각은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. 전 요 앞에 세워주세요. 아니, 여기 말고 조금 더 앞에. 밖에 추우니까. 추우니까 히터 빵빵하게 틀어놔요. 여기 그렇게 막 떠들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. 다른 사람 방해돼. 내가 듣지 않았으면 하는 네 생각들 다 얘기해줘. 지금 왜 이러는지도. 네가 기억을 100번을 지운다고 내가 지워질 기억은 아니지만, 아,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거든. 마침내 우리는 고문이 없다. 너 미국 밤거리에 대해 들어본 적 없냐? 그래, 그럼 기다리던가. 기념품샵 있길래 입어. 이거 입고 잘 순 없잖아. 뭐라고 해도 좋은데 나 안 돌아가. 나 그냥 여기서 놀고 먹을게. 있게 해줘. 차현상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? 본인한테 물어서 될 일이면 너한테 전화를 안 했지. 이분은 아직 나한테 미련 있나 본데? 너희 씨 기사님 출근도 안 했는데 아침마다 한 번을 안 마주치길래 언제 가나 했는데 나 피해 맨날 꼭두새벽이냐? 그러게 이어폰은 왜 끼고 다니냐 멍충아. 누가 따라오는지도 모르고. 나 정말 형이 가진 것들 뺏을 마음 없어. 이틀이면 끝날 이슈야. 준비했지 마. 애쓴 건 알겠는데 그딴 걸로 차한산 협박할 생각하지 마. 너 그 정도로 쓰레기 아니잖아. 어떡하긴. 그냥 조용히 하면 돼. 어차피 못 들어와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편을 설게.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는데 아버지가 걔를 가만 안 두셔. 그래서 형이 아파트를 하나 얻어줬으면 해. 10년 후쯤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하는 거야.
똑같은 검상을 입은 자를 살려내는 걸 확인했습니다. 여기 이것들을 쓰길래 가져왔는데. 이번 좀 부탁합시다. 좀 늦었습니다. 다 하지 못하였습니다. 직접 여쭤보세요. 개경의 살수 집단에 들어왔던 정보가 있습니다. 그들을 처리할 때까지 의선을 왕비엄마 곁에 두고 같이 지킬 수 있게 청하고자 왔습니다. 살수들이 저를 공격할 때 아무도 뭔가 물어볼 생각이 없었습니다. 그저 죽이려 들었을 뿐. 얼마나 남았냐고! 숨 쉬는 것만으로도 중독됩니까? 돌아올래? 주상 전하께서 기다리셔. 아, 좀 빨리 대답 못하냐? 옷이나 무기가 새 거인 거 보니까 새로 모집한 병사들인 것 같습니다.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말고는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. 가던 길 가시죠. 이건 전하께서 직접 믿기가 되겠다는 말씀이십니다. 쉬지 않고 있어요. 밤새 싸웠어. 절대 포기 안 하고. 그래서 저는 이미 돌아왔습니다, 전하. 그러니 제 여인도 데려오게 도와주십시오. 바닥에 꽈당했잖아. 왜 이래? 속맥이 시키스한 것처럼. 죽이는 건 내 방법이 아니야. 완전한 파멸만이 내 방법이지. 아버진 동료를 잃었지만 난 부모를 잃었어. 아빠가 만든 식탁에 엄마가 만든 식탁보가 있는 집이라는 거. 아, 그러니까 살라고 하잖아 내가. 왜 자꾸 나 도와줘요? 또 쓰러져서 남의 손에 실려오시면 그건 민폐 아닌가? 학교를 돈벌이로 이용하겠다는 거지. 너가 위험한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? 환자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 자꾸 치료를 거부하시네요. 절 버린 줄 알고 미워하면서 살았어요. 너 저 식탁이랑 식탁보 버릴 수 있어? 저 머리가 아파서 응급실 좀 다녀오겠습니다. 내 얼굴 알아올 수 있다 데리고 왔어. 아저씨가 밥만 좀 잘 챙겨줘. 제 친아버지 최영찬 대통령 맞나요?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후회하게 만들어드리죠. 미인 좋아하는 형이나 상고자 가서 어떻게 좀 들어볼까? 전 먹고 왔습니다. 그럼 제가 어제 갈비값 계산한 것도 기억이 안 나시겠군요. 오늘 서운하게 한 건 두고두고 갚아줄게요. 약속할게.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내 친구 박개인. 나 좋아하지 말아요.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. 저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기회를 만들어주셨는데 전 최관장님과 같은 감정일 순 없습니다. 제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몇 번을 말해 알아듣겠어요. 시간 괜찮으면 데이트나 할까요? 에이, 차라리 게이였을 때가 편했네. 왜 남의 집이에요? 내 여자 집인데. 엉킨 실타래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? 사람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는 거지. 아직까지 날 믿잖아, 바보같이. 그러니까 창렬이 그놈한테도 그렇게 버려지는 거야. 내가 그렇게 우스운 여자를 좋아할 것 같아? 제인 씨만큼 아버님도 힘드셨겠죠.
잘생겼지. 키 크지, 똑똑하지, 돈 많지. 어떻게 구준표가 싫을 수가 있어? 너 이제 본격적으로 사기도 치냐? 너 옷이고 가방이고 다 버렸으니까 찾아도 소용없어. 뭐야? 누가 니들한테 투표권 있댔어? 니들이 인생을 알아? 어떻게 넌 한 번은 순순히 따라 나서는 법이 없냐? 금잔디 룸넘버 찾아봐. 좋은 승인 왜 또 나타나? 다른 녀석이 널 구하는 걸 지켜보니 맞아 죽는 게 낫겠다 봐. 뭘 좀 알려면 제대로 알고 써.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프라이드. 프라이드 몰라? 어떡하지? 내가 뭘 할 수 있지? 야, 내 말 안 들려? 문 열으라고! 나한테 미행을 붙이던 외출 금지를 시키던 뭐든 다 받아들일게. 넌 왜 나한테 좋아한다고 안 해? 이 구준표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비몽행사할 줄 알았냐? 그 여자 표정이 자꾸 지워지질 않았다.